산속에 위치한 경치 좋은 저수지 전망을 자랑하는 2020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한 토지면적 262평, 건축면적은 35평 정도의 목적물 주변으로 공장, 창고, 축사 같은 해무시설이 보이지 않은 저수지 위에는 돌다리와 데크로드로 연결되어 있는 정자도 보입니다. 이곳에서 목적물까지는 600m 정도 걸어서 대략적으로 10분 정도로 주택 정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2020년 신축 당시 주택 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거실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금방 모습이 되겠습니다. 방 옆으로 자그마한 다용도 방 하나가 보입니다. 자, 여기는 화장실 모습이 되겠습니다. 슬라브 지붕에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고팔고 여 소장입니다. 오늘은 산속에 위치한 경치 좋은 저수지 전망을 자랑하는 말과 적당히 떨어져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0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한 2층 단독주택으로 토지면적 262평, 건축면적은 35평 정도의 2층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넓은 면적의 토지는 모두 지목이 대지로 농지 전용 부담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바로 인수가 가능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목적물 바로 앞 저수지가 있으며 저수지 옆으로 마을이 있습니다. 또한 목적물 주변으로 공장, 창고, 축사 같은 해무시설이 보이지 않은 청정지역뿐만 아니라 마을과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나만의 힐링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 영상은 목적물 앞 저수지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저수지 앞 마을 도로와 목적지 80m 지점에 있는 도로 2차선을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적지 앞 상삼 저수지와 옥년 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위에는 돌다리와 데크로드로 연결되어 있는 정자도 보입니다. 이곳에서 목적물까지는 600m 정도 걸어서 대략적으로 10분 정도로 산책로나 휴식을 취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정자 앞 연꽃 중간쯤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나요? 지금 보이는 도로는 저수지와 마을 사이에 있는 도로이며 이번에는 목적물 100m 지점에 있는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 끝나는 지점부터 군유지 도로로 도로폭 5에서 6m 정도로 시멘트 포장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2차선 도로와 그리 멀지 않은 위치로 도로보다 지대가 높게 되어 있어서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이지만 차량이 가끔 지나간다 하더라도 차가 지나가는 소리는 그리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주택이 오늘 목적물로 주택 뒤편 토지도 목적물에 포함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경상북도 성주군 대감면 옥년리 소재 지산지 동측 인근에 위치한 주택으로 목적물 주변으로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덕으로 형성되어 있는 순수 농촌 지대가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토지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두 필지로 두 필지 다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는 계획관리지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목은 대지로 농지 취득 자격증이 필요 없는 전국 어디에서나 부담없이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빨간색 부분의 토지 면적은 722제곱미터, 평수로는 218평 정도이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토지 면적은 146제곱미터, 평수로는 44평 정도로 두 필지 합계 면적은 868제곱미터, 평수로는 26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구구지 하천으로 현재 60평 정도 부담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약간의 산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군유지 도로로 구구지 도로 2차선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도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로폭은 5에서 6m 정도로 넓직하게 되어 있어서 목적물 앞까지 대형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토지 경계는 실제와 조금 차이 나고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지형 고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지 주변 임야 지형 고도는 130m, 200m 정도의 임야가 목적물을 감싸고 있으며 목적물 지형 고도는 109m 정도이며 도로 2차선의 지형 고도는 95m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사도는 5에서 10도 정도이며 방위는 남서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방향은 거실 기준으로 서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1층에서 바라본 전망이 되겠으며 다음 사진은 2층 베란다에서 바라본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공에서 바라본 모습, 다음은 도로에서 바라본 목적물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주택 정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2020년 1월 23일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신축 후 현재까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빈집 상태가 되겠습니다. 1층 구조는 방 2개, 주방, 거실, 욕실로 면적은 77.58제곱미터, 평수로는 23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2층 구조는 방 하나, 욕실과 베란다로
면적은 38.16제곱미터, 평수로는 11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외벽은 외장 타일 및 스톤코트 동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창호는 하이사시 이중창호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측면 모습이 되겠습니다. 외벽 색깔은 회색으로 장기간 관리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정도 된 신축에 가까운 건축물로 외벽을 봤을 때에는 특별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택 주변으로 건축하고 남은 자재들과 폐기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다지 많은 양이 아니므로 폐기물 처리 비용은 그리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영상은 2020년 신축 당시 주택 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거실 모습이고요. 거실에서 바라본 전망으로 방향은 서양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모습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 옆 큰 방 모습이 되겠습니다. 방 옆으로 자그마한 다용도 방 하나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주방 모습인데요. 아직 싱크대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영상은 2020년 신축 당시의 주택 내부 모습으로 구조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화장실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2층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옆으로 2층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베란다 공간이 되겠습니다. 2층 방 앞에는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0년 신축 당시의 주택 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4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여기는 거실 모습으로 벽면이나 천장 부분에는 곰팡이로 손상되어 있어서 장판과 도배 상태가 엉망으로 보입니다. 4년간 거주하지 않은 빈집으로 집 상태로 봤을 때에는 습기와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방 내부 모습으로 바닥에는 누수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는 주방 모습으로 싱크대는 설치가 되지 않았으며 위생 및 급배수 설비, 개별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으나 난방 설비 일부분은 미시공된 상태로 보입니다. 옥청 계단 옆으로 폐기물 자루가 있으며 벽면에는 곰팡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습기로 곰팡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싱크대 설치 및 도배장판 교체만으로도 주거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슬라브 지붕에 주택으로 누수가 시작된 것이라면 여러가지 부분에서 수리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물건은 장기간 미관리된 상태로 주택 내부가 손상된 상태이므로 건물 외관만 보고 결정하신다면 큰 낭패로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집 내부 상태를 전문가와 함께 상의 후 수리비용을 감안하시고 입찰 금액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물에서 마을버스 정류장까지는 400m 정도,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목적물 가장 가까운 옥릉리 마을과 삼성저수지, 옥년 생태공원까지는 550m, 도보 8분 거리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대가 면소재지까지는 1.8km, 차량 3분 거리에 있으며 대가 초등학교까지는 1.2km, 차량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목적물에서 성주 IC까지는 차량 5분 정도, 다양한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성주 읍내까지는 차량 10분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대구 지하철 2호선 종점역인 문학역까지는 차량 25분 정도로 대구 출퇴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사건 번호 2023 타경 39762번이며 매각기일은 2024년 6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35평 정도, 토지 면적은 262평 정도로 매각 물건은 제시외 건물이 없는 토지 건물 전부가 되겠습니다. 경매 구분은 임의 경매이며 감정가는 2억 6,937만 6,800원으로 평당 100만원 정도, 현재 1차 유찰되어 2차 진행 중으로 토지는 평당 37만원 정도, 건물은 평당 259만원 정도로 계산하여 최저가 1억 8,8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찰된다면 3차는 1억 3,199만 5천원으로 토지 평당 26만원, 건물 평당 181만원으로 계산하였으며 토지 건물 합계 평당 금액은 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4차 최저가는 9,239만 7천원, 토지 평당 18만원, 건물은 평당 130만원 금액으로 토지 건물 합계 평당 가격은 3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목적물 주변 토지는 평당 35만원, 45만원, 51만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보아 오늘 물건 주택이 없고 토지만 일반 매물로 나왔다면 대략적으로 평당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입찰을 하신다면 토지는 시세 정도이며 건물 상태로 봤을 때에는 3차나 4차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임차인 현황 자료는 없으며 전입 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가족만이 전입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물 내부를 확인한 바 가재 도구 일부가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니 인수되는 권리 없는 안전하고 깔끔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도 특별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은 건물 외관만 봤을 때 그런대로 양호 하나, 건축 내부는 공사 마무리가 덜 된 상태이며 곰팡이와 누수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조는 조금 답답한 구조로 보였습니다. 오늘 물건은 건물 내부 상태가 엉망으로 꼭 건축 전문가와 함께 방문하셔서 수리 비용을 감안하시고 입찰 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권리상 하자가 전혀 없는 산속 전망 좋은 성주 전원주택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물건 상담 및 일반 매물 접수 방법은 카카오톡 부동산 사고 팔고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사고 팔고 여초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